아, 촬영, 네, 쪽 할 수 있고요.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소박해 보이는 청년, 이영훈 씨입니다.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치킨집의 특성상 우리는 곧바로 공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푸짐한 이곳 치킨을 맛보기 위해 손님들이 가득 차 있는 작은 홀. 덩달아 젊은 사장 이영훈 씨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성인 두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주방. 영훈 씨가 하루 온종일 지내는 공간입니다. 네, 공간이 많이 좁고 또 남자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좁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곳에서 용훈 씨는 치킨 만드는 모든 과정을 손수 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염제해놓은 닭을 손님들 주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튀기고요. 간이 잘 배게 하기 위해 어제 염제액에 넣어 숙성시켜 놓았던 닭을 꺼내고 치킨 표면에 바삭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두 차례 걸쳐 파우더를 잘 묻혀줍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닭이 튀겨지는 10분. 다 익어갈 때쯤 용훈 씨의 손길은 더욱 바빠집니다. 튀기는 것만큼 기름을 터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기름을 빼기 위해서 하나씩 잡고 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과정인데 사장님들마다 노하우가 있거든요. 기름을 빼는. 근데 저희는 다 열심히 터는 거. 떡은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오래 튀기. 치킨을 튀긴 후엔 고명으로 얹을 떡도 튀겨 미리 준비해둔 소스에 버무려줍니다. 레몬. 네, 저 개발했어요. 뭔가 좀 중독성 있는 소스를 만들고 싶어서 개발한 건데 고소한 땅콩 가루까지 듬뿍 올리는 주인. 손님이 따로 주문한 양파 토핑까지 올리고 나면 영훈 씨가 정성으로 만든 푸짐한 치킨 한 마리가 완성됩니다. 영훈 씨에게 가장 떨리는 시간. 치킨을 맛본 손님들의 반응을 접할 때입니다. 주문하신 반반하고 양파님 토핑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1년 반 동안 적지 않은 단골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데 다 먹어보면 좀 약간 퍽퍽하거나 약간 오래된 느낌? 씹으면 약간 육즙이 안 느껴지는데 여기는 되게 육즙도 되게 느껴지고 되게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네. 젊은 손님들의 발길을 몰리게 한 건 색다른 인테리어도 한 몫을 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식당, 가게 인테리어는 고스란히 미술을 전공한 용훈 씨 몫이었습니다. 여길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페인트 칠하고 선반도 달고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놓고 하면서 조금씩 꾸미게 됐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열정을 쏟은 것은 음식 재료. 그 중에서도 허브였습니다. 각각 새 향이 비슷하면서도 네, 조금씩 다른 향이 있어요. 다 이제 분말로 만들었음에도 다 향이 강렬한데 향신료 자체가 이제 건강한 신선한 재료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조합을 해서 손님들한테 좀 복잡한 향을 맡으실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즈마리만 쓰거나 아니면 바질만 쓰거나 한 가지만 쓰면 좀 단조로울 수 있는 향을 좀 섞어서. 이 가게에서 허브는 치킨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들어갑니다. 개발하는 데 2년이 걸렸다는 치킨 파우더. 세 가지 허브와 함께 소금, 밀가루가 재료의 전부지만 간단한 이 재료 역시 모두 영훈 씨가 직접 고른 것들입니다.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밀가루 같은 것도 우리나라 밀가루 국내산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안심이 되고요. 영업이 끝난 늦은 밤 주방 뒷정리와 홀 청소에도 용훈 씨는 직접 팔을 걷어붙입니다.
가게 곳곳에 자신의 손길이 닿아야 직성이 풀리는 용훈 씨. 내일 영업 준비를 위해 신선한 기름을 가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틀간 썼던 기름을 폐유통에 버리고 정제기로 튀김기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한 후 맑은 새 기름을 붓는 과정. 기름을 매일매일 갈지 못하는 현실에 그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날마다 갈고 싶어요. 저도 참 그러면 참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규모가 많이 작아서 하루에 또 팔 수 있는 가게 양을 저희가 항상 정해놓고 팔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신에 정제를 깨끗하게 하고 이틀 이상 쓰지 않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하지만 이곳의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킨에 곁들여내는 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킨 무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데 저희가 보통 한 3일에서 이틀 정도 쓰면은 치킨 무를 다 소진을 하거든요. 이제 영업 끝나고 사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치킨 무 작업을 같이 해요. 과자 쓰자고 얘기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이런 거는 되게 자부심 있게. 아 근데 손님들도 신기하게 보세요. 되게 하고 있으면은 어떤 무가 좋은 무예요? 무가요 수분이 많은 무가 있어요. 썰 때 왜 사과 같은 걸 썰어도 배 같은 거 썰 때 칼이 잘 나가는 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배가 있어요. 저희도 무를 썰 때 안 들어가는 무를 썰면 힘들어요. 그럼 치킨 무가 좀 맛이 없고요. 썰면서 좀 맛이 없겠구나. 아 예. 근데 오늘 써는 무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상위 한 몇 위 안에 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네. 여러 가지. 근데 무가 되게 수분이 많고 어때? 과일 같은 느낌이 좀 나잖아요. 진짜 아삭아삭한. 네. 배 같은 느낌도 좀. 네. 역시 신선한 재료 선별에 정성을 다했던 무. 덕분에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데 무도 톡톡히 한 몫을 했습니다. 그냥 시판하는 제품을 먹어보고 이걸 먹어보니까 맛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 안에 그 성분표를 보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성분들이 많아요. 직접 만드는 게 더 맛있고 건강한 것 같아요. 또 손님들이 다 아세요. 이렇게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만들면 또 치킨이 나오기 전에 제일 손이 먼저 가는 게 치킨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끔 저희 손님들은 치킨무가 더 맛있다고도 하세요. 무의 시원함과 아삭함을 더해줄 무 국물을 만드는 것도 용훈 씨의 몫. 설탕과 식초 끓인 물을 무에 부은 후 이곳에 넣을 마지막 재료를 꺼냅니다. 어떻게 하다 레몬을 넣어서 생각하셨어요? 일단 좀 상큼한 맛을 더 내야 되고 또 그냥 무만 넣었을 때는 약간 잔미 같은 게 있어서 네. 레몬을 썰어놓고 하루 동안 숙성시키면 이곳만의 특제 무는 완성. 지난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업을 끝난 후 고집스럽게 해온 작업입니다. 내일 재료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야 본격적인 퇴근 준비를 하는 용훈 씨. 새벽 4시가 돼서야 가게 문을 닫습니다.